셰프하고 플레어 디스펜스 부분을 다미아에서 가져온 잉여 부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A형 기반이라 동체 아래 끝단에 쪽에 두 군데가 원래 있는데 그거는 A형에서 그렇고 나중에 C형이나 D형은 저기 추가가 되어서 앞부분에 두 개 더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. 앞부분이라서 많이 앞쪽은 아니고요. 그래서 기존의 체프하고 플레어 디스펜서가 몰드된 부분은 판에서 타미야의 잉여 부품을 저기에 잘 끼워주고 작업을 했고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내고 또 타미야 부품을 이식해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뭐잘안 보이는 부분인데 저런 작은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타미야의 또저 부분의 부품이 잉여 부품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패널 라인까지 다 고쳐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또 작업도 어렵고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모양 그것도 포인트 정도에서 계속 작업을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이어나갈 거고요. 설명서에는 저 부분을 잘라내라는 이야기가 딱히 안 나와 있는데 없는 부분이라 저 부분도 잘라내야 됩니다. 그래서 아세가와 킷을 작업하시다 보면 저렇게 조금 뭐 잘라내거나 또 아니면 뭐 교체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 참고하시고 또 자료 사진도 참고하시고 해서 외형을 최대한 뭐 비슷하게 보이도록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